스포하지 마요. 마지막 대박입니다. 끝까지 볼게요. 끝난 게 아닙니다. 보셨던 분은 아실 거야, 무슨 말 하는지. 난. 엄지님 안 들어오세요? 아,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 울리 모니카. 소리 좀 키겠습니다. 다음에 마이크하고 저걸 사야겠다. 돈 모아가지고 마이크하고 패드 사야겠다. 그 리듬 게임 전용 패드. 일단은 가볍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컴퓨터부터 해봐요. 아, 컴퓨터부터. 근데 컴퓨터부터 사야 되잖아요.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한 판. 제 댓글에 보면은 저기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링크도 싹 다 걸어놨어요. 얼마나 친절해.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여쭤봐도 되나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 진짜 이런 실수 없고 했는데, 이런 최후의 결과를 태어나까지 되자는 저기 좀 봐주시면 하시면 안 될까요? 네. 너무 초보자 상대로 너무 진심인 거 아닙니까? 네. 초보자 상대로 너무 진심인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가져서 이 정도 가져도 충분해. 감사합니다. 네, 좀 잘 때 틀어놓으면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중간중간에 효과음 같은 거 넣어놨거든요. 마지막은 정말 대박이에요, 여러분. 보셨던 분들은, 와, 굿즈나리 드디어 편집을 조금씩 잘하기 시작하는구나. 막 이렇게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끝에 내가 자부심을 걸고 만들었죠. 아, 그래요? 꼭 한번 보세요. 풀버전 보셔도 되고. 내가 진짜 저기 유리 그 뭐냐 사시미 들고 자기 몸을 저기 관찰했을 때 그 제 효과음을 진짜 제대로 넣어놨어요. 그의 자부심이
4시간 걸려요. 나중에 봐요, 나중에. 지금은 어? 테트리스에 집중할 때입니다. 고시나리가 테트리스 얼마나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죠? 그쵸, 엄청난 효과음. 맞아요. 그쵸, 엄청난 효과음이에요.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 거기서? 거기서 그런 효과음을 낼 수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놀랄 거예요. 고시나리의 뇌를 해부하고 싶을 정도로의, 어? 그런, 어? 발상들이 생각이 날 거라고. 왜 자꾸 공격이 들어오는 거 같지? 누구야? 네. 자르진 않았어요. 그 앞에 부분 하고 뒤에 부분만 자르고 뒤에 부분 더 첨가를 했어요. 다른 거 일부러 안 죽였어요. 난 풀영상으로 하고. 아, 나도 저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 기억으로. 아, 진짜요? 산돌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젠장.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아, 테트리오. 어, 최용님, 고아,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겜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제 공겜을 뭘로 골라야 될지 결정이 못 내린 상태. 무슨 게임을 해야 여러분께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고스티난입니다. 잖아요. 오, 이거 일부러 이렇게 죽으신 건가요? 뭐야? 아니, 잠깐만. 오, 잠깐만. 이라고 했잖아요. 왜? 어? 고스나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판단했습니다. 위험이 없는 판단. 그냥 모두 발동. 중심으로 당하겠습니다. 당한다고요. 아, 제트가. 아, 죽겠다. 됐다. 아, 진짜. 연애 심을 부분 빼면 공개입니다. 네, 맞아요. 오, 진짜요? 파이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문예부 플레이하고 왔습니다. 예. 엄청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어, 어디 가셨죠, 헬로님? 들어오세요. 아니, 주실 수 있을 때. 저기, 파이크님 저한테 겐톡 주세요, 겐톡. 그래야지 제가, 저기, 그거 해가지고 남겨드리지. 자꾸 못 드리고 있어.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아인스타 언제예요? 몰라요. 어? PK 고수님 오셨다. 저요, 나쁘지 않아요.
그걸 망쳤어. 나나나 일단은 시작을 해볼까요? 아, 스피드가 좀 더 빨라야 돼. 이 정도 연습량 가지고는 택도 없죠. 어디 가셔야 되나? 봐주신 것 같은데. 오티나이는 진심을 하면서 다른 분들 봐주시고 아주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젠장.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아, 이걸로 내가 고끼보다 잘한다. 뭔 소리예요? 고끼는 아직 성장용이라고요. 이럴 순 없죠. 저도 성장인데요. 아, 그렇지, 참. 그럼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뭔데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고스님보다 오래 살기만 하면 된다. 아니야, 그럴 리 없죠. 좋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가면은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스나리도 완전 고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고스나리의 공격을 받아라. 그렇지. 아, PK 고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제가 방심을 유도해서 저번에 그것보다 나을 거다.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살려주세요. 누구예요? 아, 너무 빡세게 플레이해서.
어, 찬딜리 거 안녕하세요. 어플스테이먼트 중에 평가르는 거 있잖아요. 다음 팀 고르고 간제 이지 플레이. 간제 이지 플레이로. 아니요, 그 팀전에서는 그게 안 돼요. 벌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쉽게도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벌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커피 푸테 컴퓨터 버전 해요. 사야 되잖아요. 고시나리 어 돈 없죠. 네, 돈 없어. 지금 컴퓨터 사용이냐고 지금 후덜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우리 엄지님께서 어 금융치료 월요일날 금융치료 해주신 덕분에 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는데. 어우 안돼 비싸. 솔로 플레이를 본 적이 없는데. 세칼 랭메 어제 도전했다 털린. 아 진짜요? 화요이님 그러게. 어 고시나리 방송을 보시면서 해야 안 털리죠. 어 비싸다 그거. 빠야 차라리 저기 공포게임 하나를 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다음에 편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시작할까요? 오~~ 야 아비스타 어머, 고시나리한테 감히 이런 도발을 하시면은 위험하옵니다. 아, 진짜 잘못했다. 위험하옵니다. 소녀, 고시나리 소녀 위험하옵니다. 위험하다고요. 많으면은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동안 충분히 살 발판을 내려오는다. 진짜 공격이 좀 시작했어.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한번 넘겨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한번 넘겨주고 위기를 한번 넘겨주고. 어 위기가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위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넘겨주면은. 마무리가 될 수 있나 하는 식으로 찰나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요. 왜 저 안 돼? 잠깐! 아! 망했어. 야, 이 고시나리부터 먼저 공격하신 다음에 그 다음 프로플레이 하시네. 야, 고시나리부터 공략을 한다는 걸 정확하게 깨뜨고 계시네. 입성합니다. 네, 고시나리가 인정합니다. 고시나리가 인정합니다. 엄진이 실력 늘었어요. 네. 뭐야? 왜 봐줘요? 아, 강등당이 실력. 안 돼! 강등당 하시면은. 뭐야? 이대로 1대1 떠야 되나? 어디 들어오실 분 안 계세요? 네 제발 가지마. 뭐야 아 가신다고요? 자 1대1 제가 엄지님보다 잘한다는 거를. 네. 아 들어오고 싶은 사람 있어요? 들어오시면 딱 좋겠다 진짜. 컴퓨터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 뭐야. 아 이게 아닌데. 이거 고시나리가 실수했어.
다시 이거 제가 아까 실수가 안 했어도 어? 다시 1분은 못 버텼죠. 자 들어오세요. 컴온 다 들어와요. 네 고시나리가 다 이겨주겠죠. 네 실수도 실력인데 아니에요. 자 아 오케이 실수도 실력은 맞지만 젠장 할 말이 없다. 좋아 이렇게 하도 하지 않으면 잘하지? 내가 알던 엄지님 맞나? 아니 내일 테트리스 연습하시나봐. 내일 테트리스 연습하시나봐. 자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아기세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나 엄지님 나이스라뇨. 여기 고스다리 방송이에요. 야 이 고스다리가 이거 당하는 거 보고 싶을 당하고 당하는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가봐. 아닌 것 같은데. 아 숙제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숙제 열심히 하시고요. 출첵 감사합니다. 아 기말 화이팅! 기말 끝나고 나서 자주 봬요. 그러네. 기말고사가 있구나 참. 야 어렵죠. 하지만 고스나리 이겨낼 수 있죠. 제대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고스나리 너무 좋죠. 아직 실력이 개화가 안 된 것뿐이야. 충분히 넌 할 수 있는 애야. 할 수 있다고. 이 가능성은 이미 두둥굴에서 진정이 됐잖아? 뭐야 나쁘지 않아요. 어! 해버린 고스나리. 하지만 이 정도 실수는 바로 웃어넘겨버릴 수 있지요. 웃어넘겨버리고
있고 공격이 들어올까.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 고스나리 고스나리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이제 빠른 순간은 어! 안돼! 잠깐! 아! 그걸 왜 저렇게 놓지? 바로 극복이 될 고스나리. 너! 고스나리도 실력이 늘었다고. 아, 잠깐, 시점이. 한번 이겼다! 이겼다! 이야! 갔죠? 고스나리도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러 오신 거잖아요. 고스나리는 이길 수 있다. 고스나리 이길 수 있다. 첫 승리 맞아요. 와, 힘들어 죽는 줄 아네. 드디어 노제. 뭐가 노제? 이게 바로 꿀잼이죠 여러분. 이 와중에 이렇게 안 들어오셔. 얼른 고수분들이 들어오셔야 고수나리가 더욱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말이지. 이런 거는 고수분들하고 해야 실력이 빠진다고. 왜 이렇게 잘하셔? 내가 아는 엄지님이 아닌데? 고스나리나 빅빅빅이 아직 엄지님인데? 자,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네, 고수분들, 네, 초보분들 다 환영합니다. 각성, 진심모드, 진짜 진심모드. 고스나리도 진심으로 갑니다, 이번엔. 알아요.
복적이 없어가지고 드패해도 소용이 없는 출창만 하고 나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에 고시나리라는 전설의 스트리머가 살고 있었는데 인기가 없어서 그냥 전설이 전설로 남아버린 고시나리의 슬픈 전설 이야기. 여러분들,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헛소리가 많은지.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랬지? 아 모르고 내려놔 버렸어. 아 괜찮아, 가능해, 가능해, 충분해. 아 진짜 또 똑같은 실수를. 할만해, 할만해. 됐죠. 진심 모드 성공. 와 어떻게 출근했다. 야, 좋겠다. 좋겠어요. 공격이 많이 오는 것 같지? 누구 탓인가? 파이팅, 친애랑이.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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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아, 잠깐, 오. 자꾸 내가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스스로 위기로 몰아가는 약간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빡겜, 빡겜 중입니다. 너무 진심으로 부딪히지 마라. 주세요. 와 진짜 빡세다. 예전에 고스나리라면 차원이 다른 강함이었지만 오케이 이겼다. 뭐야 어떻게 된거예요? 패드가 작살났어요. 어쩌다가 패드가 어떻게 작살났어요? 이런. 봤죠? 진심모드 고스나리, 고스나리를 찬양하라. 아 이런, 어떡해. 연습 게임이었어요. 다시고. 야, 고시나리를 그렇게 도발하면 좋지 않을 텐데. 근데 일단 바닥, 아. 근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박살이 난다고, 이게? 와. 간단하게 만들었을 텐데. 옛날 패드는 몰라도. 요즘 패드라면은. 되게 뭐랄까 패드가 약하네. 자 붙여봐요.
미나리 아직 살 수 있다. 빠른 판단, 빠른 판단과 순발력으로 미나리가 승자가 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님 너무 너무 느리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느렸다. 뭐지? 뭐지? 좀 망한 것 같은데? 오, 뭐야, 어떻게 봐. 야, 고스나리는 할 수 없어요. 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 젠장. 이상하다. 고스나리가 이 정도 실력이 아닌데. 네, 바로 갑니다. 알켄드이시라는 분이 있는데 괜찮으신 분. 아, 네, 한번 해볼게요. 고스나리는 할 수 있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더 자랑스러울 만한 스피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도 작게 높이는 거라고요. 비굴하게 목숨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실력으로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스나리가 얼마나 살아있지 이번 게임에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고스나리 잔화인데? 거의다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됐죠. 다 됐다고. 됐다. 아, 진짜 티네.
진심 오늘 진심 오늘 네 이게 진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라 이제 가라 가라 저희는 평화를 지켰다. 해트리오의 평화를 지켰죠, 여러분. 뭐야, PK 고수님 나가셨잖아.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들어오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하, 살려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 고바해줘. 왜 고바? 아! 알겠습니다. 블랙킬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숙제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이신 분들 시험 화이팅 하시고요. 1등한 날 나올 수 있죠. 1대1 고 1대1 고 엄지님 1대1 고 여기서 고스네가 제대로 실력 발휘하면은 이 게임 모른다. 대회는 내가 나가야 될 겁니다. 다시 아 고스님을 바르다뇨. 세팅할 시간을 안 주겠다. 빼었어요. 뺏었다는 얘기를 잘못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엄지님이 빌런이란 뜻인가? 그렇다면은 그거를 극복하는 게 고스다리의 역할이지. 아.
뺏고 뺏기는 세계 평화. 네, 뺏고 뺏기는 세계 평화. 과연 세계 평화는 누가 지킬 수 있겠지? 자, 세계 대표. 네. 다시 내놔요. 그럴 리가. 두 번 다시 내놓지 않습니다. 고스나리 실력이 올랐기 때문에. 저기 팩트 폭행 안 돼요, 친하 형님. 그거 평화 맞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팩트가 지금 네, 제대로 꽂혔습니다, 지금. 아 진짜 내리면 안 되는 걸 자꾸 내려버리네. 하면 안 돼. 조심을 하면 안 된다. 진짜. 조심할 수 없죠. 와, 진짜 진지하게 플레이하고 있네. 오판 삼승제 아시죠? 네. 오판 삼승제. 2대1입니다. 2대1입니다. 2대1. 2대1. 다시 뺏을 겁니다. 다시 뺏을 거예요. 예전에 그 고스나리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아, 가야 하는데. 아, 가야 한다고요? 저 누구랑 해요? 잠시만요. 하실 분이 안 계시잖아. 와, 깜짝 좋아. 이겼지 이제?
사람도 없는데. 사람 진짜 없다. 왜 이렇게 없지? 포켓몬스터를 할 걸 했나? 아니야. 안 계시면은 앵크로 해가지고 앵크 업을 하면 되는 거야. 망했어. 아, 엄지님이 이겼어. 아, 네, 풀셀카 재밌어요. 풀셀카 배워봐요. 이거 초대 못하나? 나가셨죠. 이런, 아, 온라인 여기 있구나. 이런, 엄지님도 나가셨으니 나도 랭크를 돌려봐야겠어. 아, 이거 카테트나 채널 뭐지? 아니야. 누구한테 배우죠? 엄지님이나 검은콩님이나 배우실 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렌드 매치 클릭 투 채널. 그거 가르치는 거 못하는데. 좋아, 배틀. 이걸로 실력을 쌓는 거야. 저는 잘해요. 문제는 저는 잘하는데 실력이 없어요. 저한테 배우면 일단 망합니다. 삐잖아. 내가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기각. 야, 이렇게 믿고 거르네. 예, 믿고. 네. 이거 할만한데? 이길 수 있겠는데?
해놨잖아. 이거 레프레치에 한번 이겨 준비해도 되지 않았죠? 준비해야지. 아 진짜요? 아 이거 어려워. Let's go. 하실 분 있긴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로 도망드리겠습니다. 이겨냈잖아. 이겨냈잖아. 지금까지 이겨냈잖아. 몇 대 몇으로 이겨야 되는 거지? 0대 2인데? 아직도 고분에 멀었다 뜻인가? 아! 아! 저쪽으로 좀 안 되는데. 아 진짜 아 잘못 뚫겨. 아 바로 끝나버리는 고픈날이 피지컬 피지컬 가벼워. 한번 이겨보자. 이겨보자. 실력을 풀리겠던 건 아니겠지. 이번에는 쉽게 죽지 않는다.
걱정신하고 가자! 걱정신합니다. 역전차 한번 가자. 기적의 역전차 한번 갑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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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이기고 간다, 내가. 내가 이기고 간다. 조심하지 마. 이겼다! 와. 2대2까지 왔습니다. 과연 골스넨이 이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진 않지만 친구가 없으면 친구를 만들면 될 거야. 좋아, 냉전하시네. 네, 맞아요.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냉전하고 있어요. 같이 하실 거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까 2대0으로 지고 있었다가 네 2대0으로 지고 있었다가 역전승 했습니다. 이따가 유튜브 올려야지. 아, 오늘 못 올리는구나.
수 없네. 은전이 원래 이렇게 어려워요? 아, 어렵다. 소리 안 들려요, 목소리. 목소리 안 들려요? 목소리 안 들려요? 잘 들릴 텐데. 멘테스님과 안녕하세요. 아, 점수가요? 아하. 목소리 안 들려요? 잘 들릴 텐데. 너무 작아요? 어때요? 아까 전에는 귀 막 아프다 그래가지고 작게 했는데 지금 잘 들려요? 아! 아! 맞다. 행복한 느낌? 아 진짜요? 왜 이러지? 아! 진짜. 출첵 감사합니다. 아, 어때요, 어때요? 귀에 물 들어가는 소리 들려요. 하는데, 괜찮다는데? 자 들어오시죠. 이제 괜찮아짐. 오케이 오케이. 아 마이크를 진짜 켜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네. 마이크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랭겜으로 지금 고스나리가 실력이 좀 올랐습니다. 한번 역전승을 당하더니 당한 게 아니고 역전승을 하더니 고스나리가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대가 안되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까요? 상대가 안되겠지만. 아 진짜요? 왜 그러지? 난 안 봐주셔도 됩니다. 고스나리 한번 고수분들 차이로 상대로 얼마나 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게 돼. 생각을 하면 안 돼. 야, 생각해도 어차피 안 되면은 생각을 하지 마. 하지 마란 말이야. 좋아. 어머. 좋아요. 오! 킹덤 오셨, 킹덤님 오셨구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고스나리 좀 치죠, 이제. 예전에 그 고스나리가 아니라니까. 고스나리 좀 친다니까, 이제.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오, 이겼다! 네, 시참입니다, 해월님. 들어오세요. 고스나리가 성장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네. 들어오세요. 자, 얼른 들어오시고요. 알렌드님, 어서오시고요. 고스나리가 한번 이겼을 때 역전승을 했다니까.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고스나리가 갑성을 해버려가지고 3대2로 이겨버리는. 테트리스는 아니죠. 하지만 고스나리를 플레이를 보시면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는 이 테트리오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갓게임입니까? 자, 테트리오는 못 끊겠어. 재밌어. 컨텐츠도 괜찮고 테트리스로 이런 컨텐츠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혜월님. 몰라요, 어제 그 노트북이 와야 돼. 비밀방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아, 이거 아무나 이거 한번 방 아이디 남겨주실 분. 아직 원컴이라서 안 돼. 얼른 투컴 돼야 돼요. 남겨주실 분 감사합니다, 킹토토리님. 이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라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골스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해주신 골스넬 크림이 되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요새 잘나갑니다. 뭐냐, 저기 잘나오고 있어요. 두근두근 문예부를 편집을 좀 길게 잘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 아, 알겠습니다. 대신 고시나리의 성장을 한번 봐주시죠. 영상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다 올려야겠어. 자, 시작합니다. 아하, 1등 해볼까? 고시나리가 실력이 늘었어. 엄지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면은 고시님, 예전에 고시님이 아니세요. 왜 이렇게 실력이 갑자기 늘었어요? 하면서, 아,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 라는 말이 나오겠지, 이제. 는 안 나올 거고. 이제 하다가 중간에, 저 부른 것 같은데 이러시겠지, 이제. 아, 잠깐. 어머. 잠깐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휴! 됐어요. 아, 됐다. 이제 풀어보자. 이제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생각을 하지 마. 생각할 팀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생각할 팀이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생각을 좀 해! 아! 히로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신규의 실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킹도트리님, 어서 오시고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속도 맞아요? 네. 자연재해인데, 아, 그래요? 저는 참고로 뉴비입니다, 뉴비. 시간 좀 있을 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게요, 해월님. 근데 저도 이런 자연재해를 이겨낼거야 비로소 이 정도 실력까지 갖춰졌습니다. 진짜 처음 했을 때는 진짜 형편없었어요. 지금도 형편이 없으나. 그럼요, 시참이죠. 오프라인 방송은 시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뭘요? 고시나리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니, 젠장. 자, 더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셨다 나가셨던 분 누구십니까?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 랭매 한 두판 하다가 지금 다시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고시나리와 함께 플레이하실 분 어떻게 들어가나요? 저기 이거 링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링크 한 번만. 세계 35등이 왔는데 누가요? 누가 35등이에요? 35등이 어딨어요? 제일 밑에?
아, 이게 35등이에요?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링크 좀 주세요. 아무나 링크 주실 분, 이분 누구신가요? 스테이카님, 인사 한 번만. 고신의 방송에서 인사 한 번만. 저번에 봤던 사람이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님. 자, 히로님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로님 들어오셨나요? 히로님 들어오셨으면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고신의 유튜브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원래 이렇게 고수분들하고 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일단은 생각하지마. 최대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생각 좀 해. 아, 생각 좀 해. 망했다. 그쵸, 그나마 저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다행이네. 어! 아, 자꾸 왜 실수하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어, 한 분이 벌써 들어가셨잖아. 이건 아니야. 한번 뚫어보겠어. 오, 뭐야. 너 공격 안 했는데? 공격 안 했는데 왜 들어갔지? 왜 공격 맞고 들어갔다는 그 느낌이 같지? 안돼! 미안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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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고수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야. 저는 벼룩입니다, 벼룩. 제 실력은 이분들에 비하면 벼룩이죠. 야, 어떻게 저게 실수가 아닐 수가 있냐, 어떻게. 오, 어렵죠. 자, 시간 나신 김에 유튜브. 구독 강요하기. 구독은 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구독은 무료. 더욱더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 거. 오, 슈크랩님 오셨다. 뭔데요? 고시나리 성장 비경? 네. 글쎄요, 연락이 와야 되는데 내일 연락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케이크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 케이크가 얻을 수 있는 케이크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케이크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 잠깐, 나한테 엄청난 공격이 들어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하지만 이거는 도끼자리가 이겨내야 될 시련. 잠깐. 오. 위험했어요. 위험해요. 아! 게임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멘티스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 자요. 성장형 스트리머 고키나리한테 유튜브 구독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솔찬님,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키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신님의 출첵 한 번씩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출첵 이벤트 하고 있어요. 출첵 연속 30일에 포인트 2만 뜨시면은 치킨 기프티콘 이벤트 아직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3분 남았어요.
10분 중이니까 지금 다 7분 받아가셨고 아직 3분 남았으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와 누나이다 위험한데? 야 위험해 위험해 야 이게 랭킹 싸움인가? 야 도키나리가 여기에 껴있다는 거 자체가 신기한데? 야 킹토토리님께서 당하셨죠? 킹토토리님도 한 고수 하시는데 자 바로 시작합니다 뭐 도망친다고요? 왜 도망쳐 원래 이런 거는 전면으로 맞서 싸워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겨야 실력이 느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스네가 비록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성장할 수 있는 고스나리에 엄청난 여러분이 고스나리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괴물을 키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내가 괴물을 키웠구만 해가지고 엄청 뿌듯해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죠 위험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겠지 고스나리의 성장력이 기대되는구만 어머어머어머 어머 공격이 너무 한방에 와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고스나리의 헝그리 정신! 헝그리 야 배고파 아 안돼 망했어 잘하신구만 하지만 고프라인 포기하지 않지 어? 크랩님 저거 뭐냐 컨트롤이 안됐나? 아 일부러 오신거구나 야 랭킹 35위가 지금 따우 야 그렇구나 아니신데? 야 야 잠깐 오 야 야 야 이거 유튜브 올려야지 야 장난 아닌데? 야 고스나리가 야 이 정도면 잘한 거죠.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아 직멸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고아고 신돌님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35위 분들하고 언제 싸워봐? 지금 아니면은 예 지금 아니면은 싸울 수가 없죠. 너무 힘드네요. 좋아요. 힘들 때야 비로소 성장의 동력이 되죠. 너무 고스나리 같은 상대밖에 상대하다가는 이기는 재미는 있지만 실력이 안 올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런 고수분들하고도 한번 싸워줘야 실력이 배는 올라갑니다. 그 발판을 고스나리가 만들어줬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누가 공격당했나? 좋아요 진짜 위험하네
야, 저기 공격 당하는 거 보이게요, 지금? 와, 장난 아닌데? 살벌한데? 와, 저기 지금 살벌해요. 엄청 살벌해. 어, 드디어 나한테 왔다. 공격이 나한테 왔다. 아, 진짜 잡혔다, 잡혔다. 게임 진행 불가능. 야, 이제 고수분들만 남으셨구만. 위험하죠. 1등은 만들어서 많이 만든 것 같아. 고스 아래, 아래 저는 불가. 아, 그래요? 야, 어려워요. 야, 진심 모드가 장난이 아닌데? 자, 들어오실 분. 아, 그래도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 느낌은 많이 는 것 같아, 지금. 세계 1등은 얼마나 빠른 거지? 그러니까! 35위도 이 정도인데. 살려줘요. 재밌구만! 재밌어! 아, 진짜요? 35위분이 친히 고시나리 방송을 영접해 주시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잠깐만 지금 소개하고 있었잖아? 소개하고 있는데 때리는 건 좀 아니잖아? 아니잖아? 좀 때리는 건 좀 아니었잖아? 아니었잖아! 때리는 건 좀 아니었잖아! 아, 좋다. 뉴비 단절 게임. 솔직히 인정. 네. 아, 어려워요. 아, 좀. 야, 어렵다. 게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음 판에 룰을 하나 만들면 돼. 그럼 가능해요. 기다려봐요, 히로님.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역습을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야, 야, 봐요. 봐요, 이거 봐. 이런 것들을 상대 어떻게 이기냐고. 여기 봐요, 이거. 나 이거 유튜브에 다 올릴 거야, 야, 이게 인간의 실력입니까, 이게? 네. 야, 엄청난 판단력. 야, 아, 그래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아봅니다. 야, 위험해. 야, 뭐야 이거? 분명히 유리했는데? 예, 분명히 선생님이 유리했는데?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스탠님이 분명히 유리했는데? 네, 유리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네. 자, 이번에는 고수분들 한번 쉬어주세요. 네, 고수분들 한번 쉬어주시고, 자기가 초보다 하시는 분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판은 고수전 플레이고, 이번판은 초보전 플레이. 한 번만 쉬십시오. 자기가 초보다 하시는 분은 들어오시면 되고, 자기가 초보가 아니다, 고수다 하시는 분은 다음판
따가따가따가. 그쵸, 노트북이 되게 좋아요. 아, 노트북이래. 이거 컴퓨터 키보드가 너무 엄청 좋아요. X 초입 정도 아직 모르셨군. 맞아요. 저는 이 게임은 못하겠어요. 아, S까지는 유비층 판다고요? 진짜? 자, 자기가 초보다 하시는 분. 오케이, 이제 초보가 모인 것 같아. 이번엔 초보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판은 고수전입니다. 2연판 하셨던 분은 한판 쉬어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제 히히로님 할만 하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 가주시는 센스는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네. 엄청 고파요, 유튜브 구독. 네. 아, 이게 얼마나 평화로워. 바로 안 죽잖아. 공격을 누군가 했어, 지금. 공격이 많이 와. 어머 잠깐, 왜 이렇게 어려워?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이렇게 상황 불리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고스나의 특기죠. 아, 잡았다. 좋아. 아직 멀었어, 고스나리. 때문만 나와주라. 이제 할만하네. 아,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 좋아. Let's get it. 짝대기만 너무 이게 의지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글 상태를 나는 극복을 해주겠다고요. 우요. 오케이. 갑니다. 이게 바로 뉴비 성장 게임 고스나리 방송. 뉴비가 귀한 게임이죠. 네. 위험해. 기회를 위기로 바꾸. 대장,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내가 정말. 아, 저거를 티스핀이라고 하는건데 저도 못하겠죠, 티스핀은. 좀더 세트를 해야겠죠. 봤죠? 잠깐 봤죠? 기술입니다, 기술. 저게 초보가 맞아요? 근데 저거 하도 초보가 맞을 수 있어. 비교점. 왜냐면은 보시분들이 너무 많아. 저게 맛. 야. 이번 판에 하셨던 분은 쉬어주시고 고수분들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자, 구경하시죠. 이제 고수분들끼리 하시는 겁니다. 자, 고수분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자, 준비 시작!
기대된다. 그러니까 어 이분 여유롭게 하시네요. 네 핸디인가? 핸디면 안되는데 이러다가 한방에 훅 가시면 안되는데. 여, 워, 이 쌓이는 거 봐요, 쌓이는 거. 쌓이는 거 봐요, 네. 쌓이는 거. 무서워. 아니, 그냥 무서운데? 네, 그냥 무서운데? 네. 그냥 무서운데? 간판엔 다 같이, 네. 간판이 다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영상, 이게 올립니다. 야. 와. 연습 빡겜을 해야겠어. 이제 다 같이 들어와요. 원래 고수분들하고 상대를 해야 실력이 늡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 들어오셨어요. I am Majesty. 어, Majesty님이신가? 네, 말씀하세요. 6대1로 해도 씻고, 어, 이거 팀전도 있어요? 팀전 있어요? 어, 팀전 없잖아. 깜짝 놀랐잖아요. 팀전 있는 줄 알고 찾아봤잖아요. 자, 시작합니다. 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질 것 같아. 아, 그래요? 이 플레이 영상은 고시나리가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강력하게. 어, 공격 잘 막아놨다. 이번엔 공격 잘 막았어. 어, 공격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 공격이, 이렇게, 얼어라? 왜요, 왜요, 왜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살려줘! 살아남아야 돼. 우리가 너를 강해줘야만 해! 강해줘야 돼. 강해줘야 돼. 강해줘야 되는데. 강해줘야 돼. 강해줘야 되는데. 와! 아니에요. 저도 공격당해요. 야, 어렵다. 야, 뭐 이거 이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저것도 다 노린 거겠지? 야, 언제 나도 저 실력을 갈까? 야, 야. 와, 그냥 번개인데? 그냥 뭐 생각을 그냥 흐름에 맡기시는 것 같은데? 야, 흐름에 맡기시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그 어쩔 수 없어요. 이제도 제일 먼저 죽는데 뭐. 야, 어렵다. 자, 이번 밸런스를 위해서 자기가 초보인 것 같다, 예, 초보인 것 같다 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분들은 다음 판, 초보분들은 이번 판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 정도면 초보죠. 어, 111님 들어오셨다. 자, 지금 재밌죠, 지금. 재밌어요. 자, 초보인 사람. 이 정도면 초보죠, 뭐. 자. 이번판에 하신 분은 다음판을 못해요. 네. 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구경하시는 김에 유튜브, 고스나리 유튜브 가가지고 얼른, 구독하시란 말이에요. 고스님 남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시작합니다. 제가 그거 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전 구독해서, 아, 감사합니다. 뿌테와 테트리움입니다, 전부 다. 아, 진짜? 얼른 올려야 되는데, 주말에 다 올릴 겁니다. 어쩜 평화롭죠? 이게 바로 초보라고. 한번 이제 진심보다 한번 가봐. 잠깐. 손신님. 아! 아, 누구야? 누가 저 공격했어요? 네. 누구예요? 야. 테트리오. 아, 일단은 이번 주 주말에 다 올릴 거야. 토요일 날 이용해가지고, 방송 쉬는 날 해가지고, 싹 다 올라갈 겁니다. 고수보다 늦게 죽었으니 만족. 다음판은 고수분들의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고수분들의 플레이를 즐겨주시면서, 과연 고수분들은 어떻게 플레이한지를 잘 보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흔치 않아요. 고수분들이 친히 여기 오셔가지고 뉴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고스나리 포함입니다. 네. 영상이 나오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야, 근데 고수분들 플레이는 숏 영상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게 몇 초면 끝나. 1분 미만으로 해가지고 다 끝나기 때문에 숏 영상 만들어야겠다. 네. 왜요 히로님. 초보 맞아요. 이 정도면 초보예요. 네. 초보 맞아요. 스피드가 다르잖아. 야, 누구예요? 누가 1등 누가 있어? 아, 해울님 축하. 뉴뉴뉴뉴뉴. 자, 이번에는 고수분들의 플레이. 자, 쉬어주시고 고수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과연 고수분들은 어떤 플레이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보고 관찰을 하고 실력을 늘리면 됩니다. 자, 전판에 하셨던 분은 자연스럽게 한번 쉬어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실 듯. 아, 그래 하는 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내가 이거 유튜브 올려가지고 실로 영상도 하나 만들어야겠어. 아, 실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지. 뭐야 그냥 당하셨는데? 야, 이거 야 1분 안에 끝나겠는데? 이거 숏영상 들어갑니다. 숏영상 숏영상 들어가요. 1분 안에 끝나 이거.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다음판에. 예, 고인물전. 네. 우리 스크랩님이 너무 허무하게 좀 있어.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야, 뭐가 그니까요. 몇 분? 1분 걸렸어요? 1분 걸렸어요? 1분 3초 걸렸죠. 대기시간 끝나면 1분 돼. 이거 쇼영상 만듭니다. 다 같이. 네! 20초 컷 해주신대요. 뭔 소리예요. 제가 한 1분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센터 포와이드가 뭐예요? 바로 고. 재밌겨지는구만. 테트리오가 점점 재밌겨져. 밖에 갑니다. 빡겐 갑니다. 고스네 빡겐 갑니다. 빡겐 가면서 이제 벌써 실수 한번 나왔어요. 하지만 이 정도 실수쯤이야 가볍게 흘러버리는 게 고스나리의 아주 특기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위계로 바꾸는 게 고스나리의 전매 특성이기 때문에. 잠깐만 잠깐 선생님 잠탔어요. 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아아 아, 진짜 아 20초 안 될 것 같은데? 네 21초 되라 21초. 아 아 진짜 당했죠. 아 이거 다시 한판 해야겠네. 이거 안되겠네. 아 마제스티니 튕기셨는지 나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화롭다. 하지만 이 평화로의 불빛이 액기가 대단히 그니까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중간에 내조를 비우고 하는거예요. 아 진짜요? 4등했다. 야 치카치카 고스네에게 꼴등했어요. 야 와 테트리스 할 때마다 오세요. 네. 오세요. 테트리스 할 때마다 오세요. 안 되겠다. 나 지금 자극받고 있어, 지금. 20초 컷은 아니죠? 예, 23초였습니다, 23초. 뭔 소리예요. 아니야, 이번엔 30초 이상 버텨보겠습니다. 이번엔 30초 이상 버텨보겠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뭐 벌써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공격 가지고 끄떡 없죠. 아까의 고스다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버 갑자기 공격이 확 들어와. 잠깐만! 야! 와, 공격이 이렇게 확 들어와! 3등 했어요? 나 몇 등이야? 꼴등 아니겠지? 꼴등 아니에요! 어, 뭐야! 시크랩님! 야, 좋아. 빠르게 자르시려면, 네. 피네스는 또 뭐야? 아니에요. 나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뭐 말하려고 했다가 까먹었어. 공주분들하고 하니까 확실히 자극을 확실히 받네요. 뉴비로서 아주 대환영입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제가 테트리오 방송할 때마다 오셔야 돼. 아 진짜 와 112님 보려고 하자마자 바로 죽였어요. 파이팅! 아 동시에 강한 공격. 아 이제 가야되네. 아 그래요 인정. 밸런스 한 번만 하고 오케이. 다음 판에는 후보자분들끼리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판에는 고수분들하고 하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하다가 변경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밸런스 가야죠, 밸런스. 고스나이도 원한다, 밸런스. 입이래.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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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 35위 분이 계신다는 지 엄청난 빡게임이 있겠습니다, 진짜. 와, 이거 이기시나? 이기시겠다. 오! 아, 나가신 건가? 2분 남았어요, 빨리. 자, 고수분들 한번 쳐주시고요. 이번 초보분들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초보분들 남으셨네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 응원 좀. 맞아, 응원해주세요. 고스나리 응원해주시면은 큰 힘이 됩니다. 님 아! 끝났다. 괜찮아, 괜찮아. 어떠한 것도 극복해왔잖아, 지금까지? 좀 기다려. 극복했잖아, 우리. 와, 그냥 죽네? 아, 서버 연결 끊겨서 튕겼다. 이런. 아, 급식이다. 급식이라뇨. 학생분이셔가지고 시험 공부하셔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시험 공부 화이팅 하시고요. 시험 끝나고 날 때는 고스나리아 진하게 한번 놀아요. 자, 이번에 고수분들. 이번엔 고수분들. 고수분들 준비하시고요. 앙스타 이벤트로 갑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어? 이분 하실 건가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과연. 시참! 어, 시참하고 싶은 사람님, 고아,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여기, 랭킹 35위이신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며, 이 영상은,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많은 구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 들어가셨어요? 아닌데? 아, 기다리고 있는 거? 아. 얼른 들어와요.
135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전장이에요. 전장에 학개띠 용병 구합니다. 용병. 아, 저렇게 실수하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 일단은 1분 걸릴 거 몇 초 만에 해결해버리지. 야, 오! 오, 근데 뭐야. 야, 망했다. 실수하셨네. 아, 저 실수 안 했으면은 할만 했는데. 아, 아쉽다. 홀드 됐네, 이런. 자, 다 들어오시고 이제 들어오실 분. 네, 지옥이야. 아니에요.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비로소 천국에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들어와요. 아빠, 아빠,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좋게 생각해요. 우리 조카 좋게 생각하죠, 우리. 시참하고 싶은 사람님 안 들어오세요? 일단은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고스나리 빼고 다 고수긴 하지만. 좋아요. 이제 그냥 할 거예요. 뭐야? 튕기셨나? 자, 생각하지 말고 좀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스피드를 빨리 해야 돼. 스피드를 자꾸 천천히 하니까 당하는 거지. 먹잇감이 되는 거야, 고수야. 스피드를 좀 더 빨리, 기어를 좀 더 높여. 기어를 좀 더 높이라고. 잠깐 이런 기어 말고. 와, 죽는 줄 알았네. 죽겠다. 아빴다. 네, 방위는 하나만 남겨주세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원컴이어가지고 방 이름을 남길 수 없다는 점 맞네요. 링크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 되겠습니다. 쟤는 안 하신, 쟤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무수님. 자,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으악! 야, 더 안 들어오시나요? 바로 시작할까요? 응애 등장. 고스나이가 더 응애죠. 아니, 이거 잠깐만, 공격이 왜 이렇게 매섭게 들어오지? 무서워. 공격이 너무 무서워. 무서워. 무섭다구요. 무서워. 뭐야, 어떻게 된거지? 내 공격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니.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하죠. 뭐야, 내가 최후의 1위 중에 하나 남은 거야. 잠깐만! 살려줘요! 아니, 고수가 남았다고 이렇게 갑자기 노도와 같은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살려주세요. 고수나니 졌잖아! 야,
안전 게임하고 있었는데. 야, 다 나가셨죠. 어렵네요. 레몬 프린스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곱슬란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곱슬란에게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는 건가? 바로 시작해야지. 이 고수분들하고 붙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가지고 시간이 아까워. 얼른 해야 돼. 고수분들의 플레이 방식을 익히고 성장을 하는 게 고수나의 방법이긴 한데 성장하는 게 중에 있겠죠.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트예요. 팔로우 하신 저기 고스트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시청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니저분 계시면은 감사합니다. 성공님 얼른 들어와요. 랭킹 35위분과 함께하는 고스트나리 방송. 자, 얼른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줘요. 네. 유튜브 구독은 무료입니다. 네. 야, 우와. 우와. 야. 야, 한 방에 그냥. 이분이 35위시래요. 들어오세요. 검은콩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다. 오늘 처음이신가?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님 반갑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뉴비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스트리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런 관심은 괜찮아요. 이런 관심 말고 다른 관심을 줘요. 다른 관심을 달라. 이거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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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진짜 위험한데? 제 공격이 당하시다니. 안돼! 와, 어렵네요. 원재님 잘하시는데? 하지만 원재님 빡세게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엄청 잘하시는 거 엄청 많아요. 아, 드디어 응애! 진짜 응애, 응애를 외쳐주는 아닙니다. 네. 만만치 않아요. 분명 유리했는데. 분명 유리했는데. 그냥 찍어버리시네, 그냥. 어때요? 처우님 어떠십니까? 아, 그래요? 말씀하시지. 말씀하시지. 이제 잘 들리죠? 말씀을 미리 하시지. 이제 잘 들리죠?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해주신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안 들렸다니. 어쩐지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늘어나더라. 자, 잘 시작합니다. 들린다. 구독자 늘어나는 소리가 들려. 어우 잠깐만 오요요요 아니 고스나리 아 잠깐만 10초 코스는 아니잖아 진짜 10초 코스는 아니잖아요. 10초 코스는 아니잖아 난 벌레가 아니라고. 아아 젠장 10초 코 당했어. 아 당했어. 아무튼 고스나리 이 영상은 유튜브로 다 올라갈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고스나리한테. 이 뉴비 스트리머에게 선물을 주세요. 저도 탈주해서 고기방패가 주... 고기방패라뇨. 아유 무슨 핵이망책한 소리를. 응애. 어쩐지 소리가 계속 잘 안들렸구만. 그래서 소리가 계속 잘 안 들렸구만. 갑니다. 지금 멘붕 왔어. 아까 전에 한 방에 올라가가지고 멘붕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좋아. 다들 4개 채웠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야, 이거, 봐주시면서 하시니까, 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 안 봐주시는 센스. 아, 재채기 나와가지고. 순간 못했네. 안 그래도 느린 거 만회해야 되는데. 위험해!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니야. 이럴 순 없다고. 이럴 순 없어! 와, 살았다. 하지만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오 잠깐. 와 죽을. 아 안돼 실수했다. 아 졌다. 말이 안 나오죠 지금. 야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야 피시맨님도 잘하시는데. 그 랭킹 35위 그 랭킹 100위 안에 있는 분들은 이게 운도 운이지만 아니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좋아야 되는 것 같아. 그 컨디션이라고 해야 되죠. 네. 사실 막아도 끝이 없어요 응애. 저는 막지도 못해요. 저 막지도 못한다고 바로 시작. 빛 다 갚았고요. 아 진짜요? 아무튼 그 100위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컨디션이야 컨디션. 딱 봐도 컨디션 같아. 컨디션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랭킹이 결정되는 약간 그런 느낌? 야, 어쨌든
월요일짜리 지금 다 잘 들어가고 있는데 어 나 지금 집중하느냐고 말을 못하겠는데 방송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 순간 살려줘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 진짜 봐주고 있는데 봐주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버리면은 안 되지 그래도 봐주고 계신데 뉴비를 한번 살려준다 합시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비굴해 보이지만 비굴한 거 맞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한 번은 이겨보고 싶은 보스나리의 소망을 들어주실 우리 오 잠깐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고스나리의 염원을 들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없으신 걸로 판단하고 진심 모드 가겠습니다 야! 죽이는 건 랜덤이라서요. 어, 되게 살벌한 얘기를 되게 상큼하게 얘기하신다. 살벌한 얘기를 되게 상큼하게 얘기하셔, 지금. 멘붕 왔어. 바로 시작합니다. 예. 아, 근데 지금 랭킹 35위이신 분 유튜브 하세요? 이 실력 가지고 유튜브 안 하시면은 오히려 손해 아닌가? 유튜브 구독하러 가고 싶다. 네, 잠깐만. 지금 유튜브 안 하죠. 이런!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유튜브 하셔야 유튜브 스타가 되는데. 야, 오케이. 어, 뭐야. 제가 또 누군가를 해치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해쳐졌습니다. 위험해. 응해. 야, 살벌하다 진짜. 내가 저런 분들을 상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분이 계속 1분 컷나네 자꾸. 와, 바로 시작. 자,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판단력 빠르게. 빨리 죽는 게 아니고 빨리 안 할래요 왜요 포기자가 생겼어요 책임져요 책임지라고요 책임져요 뉴비분들을 이렇게 박살 내시고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초보니까 봐주세요 저도 초보예요 초보인데 봐봐 이렇게 당하는 모습 응애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응애잖아 응애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와 어렵다 판단이 바로 안 서 피곤한가? 고스나리? 판단이 얼른 서야 되는데 판단이 안 서가지고 게임이 잘 안 돼요 오 잠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지 오 잠깐 안돼 오케이
한계가 없잖아. 아. 야. 아, 나 슬프다. 자, 11시 반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조만간 올라갑니다. 랭킹 35위랑 싸웠다라는 약간 그런 자랑을 하고 들어가야지. 자랑스럽게 싸웠다 하지만 졌다. 야, 응애.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금이에요 지금. 야, 나 이거 방송 안 할 때 연습 좀 해야겠다 진짜. 이 정도 연습 가지고는, 연습량 가지고는 뭐 그 비빌 수 조차도 없네. 나도 나름 연습한다고 그래도 직장 끝나고 나서 조금씩 연습하는데 안 되네. 야, 연습량을 늘려야 되네. 충격 먹었어 오늘. 이 정도 연습량 가지고는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이 정도 연습량 가지고는.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유튜브 한 번씩 구독해 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네. 큰 힘이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미리 고바. 알겠습니다, 엄지님. 나이, 잘 자요. 저도 11시 반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 지을 거기 때문에. 야, 잘하고, 분명히 PC민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니거든? 잘하시는데. 야. 와. 위에는 그 위가 더 있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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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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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야, 하지만 고수의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백.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5분 남았는데 빨리 가죠. 여기 어거지 버튼도 어째서. 아, 진짜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야, 미치겠네. 우와, 이거 무버즈가. 아아,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머리를 제대로 못하네. 아, 망했어. 유튜브 가끔 나오긴 했지만. 저 일부러 그러신 거겠지? 야. 야. 실수 아니었어도 충분히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야. 야. 진심모드 하면은 금방금방 끝나겠는데? 한번 진심으로 한번 가봐요, 한번. 야, 한번 진심으로 가봐요. 봐주지 마시고 한번 진심으로 한번 해봐요. 야, 이거는 원하신다면야 한 번만 진심으로 과연 어느 정도 벽인지 어느 정도 벽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 참고로 경력은 얼마나 됐나요? 네,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알려줘요. 뭐야, 아, 젠장 잘못했다. 이게 벽이구나. 몇 초 컷이에요? 네. 몇 초 컷이에요? 23초! 아, 봐주시면서 하세요. 예, 네, 테트 4년 2, 아, 진짜요? 오. 야. 저는, 뭐, 100시간도 안 됐어요, 저는. 100시간도 안 된 뉴비예요. 딱 보면 아시겠죠? 뉴비인지. 이게 얼마나, 뉴비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영입이 중요한데, 지금. 어, 고수분들이, 어,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진심모드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면은, 뉴비들이 겁먹어가지고, 어, 테트리오 하겠나구요. 어,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 이번에 진심 보여달라 한 적 없는데! 진심 보여달라고 한 적 없는데! 진심 보여달라고 한 적 없는데! 와, 죽는 줄 알았다.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이 쉬지 않고 들어와? 근데 그때그때마다 잘 나와가지고. 와, 이거 미쳤다. 와, 어렵네요. 이런 분들하고 제가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수준이 너무 다르잖아. 와, 바로 죽네. 저는 몰랐지요. 이런. 야, 원제니는 분명히 잘하시거든. 야, 이거는 간단히 간단한 단어로 미쳤다, 미쳤다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야, 야, 와. 마판 갑니다, 마판. 마판 갑니다. 어, 킹더토리님이 들어오셨네. 왠지 들어오실 것 같은 느낌은 뭐지? 킹더토리님. 자, 마판 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킹더토리님이 안 들어오시나요? 응, 예, 살려줘요. 저도요.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마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벽이 느껴지긴 한다. 아! 아!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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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는 극복하기에 태어난 하자!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고스나이는 오늘의 오늘도 뚝뚝까 막는다. 오늘도 뚝까 막는다. 고스나이는 오늘도 뚝까 막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졌다. 아!
야, 어려워, 어려워, 어려울 거야. 야, 벽이 많이 높다. 벽이 엄청 높게 느껴진다. 야, 되게 안전해 보여. 야, 와, 이번 판에 공격을 많이 못 넣었던 건 실수다. 야,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야, 어렵죠. 야, 야, 한 번을 못 이기네요. 야,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